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꼭그 일에 내가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분들의 심정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복잡한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또 정말 자신의 삶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그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은 단국대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2부 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못 들으셨겠지만, 자기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그 일을 시켜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처음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 이제까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 자세가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스펄전 목사에게 소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명하죠. 부르심. 그럴 때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간략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첫째는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의사가 소명인 거고, 후대를 이렇게 후세가 어떻게 가르치는 일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사가 소명이고, 뭐 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작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 농부가 되는 것이 소명이고. 또한 가지, 둘째는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일을 시켜 주실 때, 그렇다면 그것에 담당할 만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니까 그게 가장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기에는 마냥 어려운 일인데 내가 하면 아주 쉽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한없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함이 없고요. 그 일에 대해서 늘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저 역시도 산동네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26년을 한결같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 같은 소명의 로의 길을 달려가기에 즐겁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대상은 나귀였습니다. 나귀. 어디로 끌려갈지 몰랐던 나귀. 자신이 사용되어지는 것만으로도 아마 만족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귀는 주인의 재산이었고, 그리고 어미 나귀와 함께 있던 어린 나귀였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끌림으로 어미 곁을 떠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누군가를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가 모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그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겉옷을 펴놓았습니다. 나귀는 신기해하면서도 사람들이 깔아놓은 옷을 밟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귀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아마 나를 환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마 우쭐댔다고 할 것이면 웃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귀는 나귀로서 자신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타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희생과 또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같은 예수님의 행적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기대와 열망을 이루어주는 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그냥 생각할 뿐이었죠. 나귀와 예수님, 다른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걸음걸음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끌림받는 존재로서 어린 나귀와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최근 들어서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이들이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조성됐는가 할 때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산이 증식이 된 공직자들은 대부분이 부동산이 변동이 되어서 가치가 올라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감사해야 될 것 아니냐. 사실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 세간의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띄어질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 보셨겠지만은 복권 파는 집이 있는데 복권 파는 집마다 플랜카드를 하나씩 붙인 거 보셨을 거예요. 이 집은 뭐 1등이 당첨된 집, 뭐 이 집은 뭐 2등이 뭐 몇 번 당첨된 집. 그러니까 이 집에서 우리 집에서 복권을 사면 그렇게 당첨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투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또 사업해서 돈 버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또 유능한 또 영웅적인 지도자를 또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선 나귀와 예수님의 얘기와 함께 오늘 우리의 사회 모습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무언가를 내가 획득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회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누가 우리의 삶을 살아줄 것인가를 바라본다면 결국 남는 건 실망뿐이 더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지금 사람들은 환호성을 부르고 있는데 그 환호성 부르는 그들의 사람들의 심리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 현상의 심리와 다를 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나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지금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복장, 그분의 복장이 무슨 뭐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복장입니까? 그냥 보통 평민들의 복장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귀를 탔다.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앞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사람이 무언가 자기들의 기대와 열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것으로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것은 나귀 타신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앞에서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내가 이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스가랴 선지가 이미 한 5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그 말씀에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귀 한 마리를 향해서 이렇게 세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나귀의 예수님을 태우시고 그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기대만을 찾고자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지금 내놓아 주는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냥 무의미하게 살도록, 죄와 고통 속에서 헤매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걸 아니잖아요. 낙이 수레로 끌거나 아니면 뭐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그 존재 아닙니까? 그 어린 나귀는 사실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귀가 자기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는 모를지도 몰라요. 나귀 얘기가 이솝우화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강아지가 되고 싶은 나귀가 있습니다. 그 얘기 아시는 분 계세요? 나귀가 아주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런데 주인집 그 마루에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집 그 주인 그 무릎에 앉았다가 또 목에 타고 앉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나귀가 일이 없는 날 그 마당에 이제 있다가 그 강아지처럼 좀 재롱을 피워봤어요. 앞발을 들어 올리면서 그 주인에게 자기도 좀 사랑을 받아보려고. 그러다가 그 앞발이 탁 내려오면서 주인이 식사하던 그 밥상 위로 그 딱 떨어지면서 밥상이 다 깨져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인들에 의해서 매맞고 다시 우리에 갇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사명은 뭐냐? 짐 날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나귀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조금은 힘겨웠지만은 자신의 등에 예수님을 업은 거고 그 나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해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서 귀하게 쓰이거나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이는 것은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일 것이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여기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거예요. 귀한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쓰임받기에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를 아느냐, 무엇을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귀한 그릇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에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 형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순간이잖아요. 그 사용되는 순간이. 나는 내 의지대로 거기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대로 내 삶을 지금 거기로 이끌어 오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잖아요. 쓰임받는 그 순간이. 물론 이 같은 순간을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본바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쓰임받는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다 깨닫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환영하는 거죠. 예수님의 쓰여지심을 알고 있기에 또 예수님의 쓰여지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의 삶이 있었기에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은 다른 맥락이 아니에요. 종려주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시간입니다. 제자들, 나귀, 환호하는 무리들. 이들은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었잖아요. 단계적으로 그들이 쓰임받아 들어왔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주님께 쓰임받는가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영역의 구분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가예요. 나귀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였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쓰임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나귀 주인처럼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여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르셨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자들만 보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나귀가 어느 집에 있는지 아시고 그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귀가 필요하셔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나귀 요청에 나귀 가진 사람이 나귀를 드린 거예요. 그의 이름도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는 즉각적인 요청에 그냥 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각적인 요청과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 그의 이름도 없지만 그의 헌신은 주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나귀를 데리고 온 제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쓰임받은 거잖아요. 베다니 동네, 예수님이 늘 머물렀던 그런 동네예요. 그러나 나귀를 데려오라는 분부는 뜻밖이었죠. 나귀를 타시겠다는 예수님의 의도 역시도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를 끌어올 때 이 제자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그것이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의 길로 행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귀 타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순간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사람들처럼. 무리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여리고에서 또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무리들이. 이들이 베다니에 오는 동안 나사로의 부활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직접 들었든지 또 간접적으로 들었든지 그런 소식으로 그들은 마음속에 지금 많은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다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고함치던 그 무리들과 같이 거기에 함께 했잖아요. 이들의 현재적 상황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의 열심이에요. 예수님을 열렬히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갈망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갈증으로만 남게 됐죠. 그러나 여기에 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막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무리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이 쓰임받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게 될 것이다. 돌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돌들보다 너는 못한 존재 아니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지난 금요일 오후에 개척자들의 그 송강호 간사가 방문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자매하고 같이 이제 여기 왔댔어요.
아직 그 청년들의 그 쉼터가 완성되지 않아 가지고 건물 자재를 좀 가져가려고 왔던 거예요. 그는 뭐 저한테는 1년 선배인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을 하고 독일에 가서 그 튜빙겐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를 연세대학에서 가르치도록 했지만 그는 자기 나름대로 공부한 의미가 뭐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갈등하는 지역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 갈등 지역을 평화하는 그런 마을로 평화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 살기를 그가 자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배운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분쟁의 현장 어디론가 거기에 가서 늘 사역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티모르 또 도미니카 공화국 또 아체 또 우리나라에서는 저 제주의 강정마을 하여튼 그 현장에 보면 늘 거기 있었고 또 거기서 어떤 때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바닥에서 그 사람들 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늘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투신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그런 곳은 어디든 달려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코지 않은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에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주께서 쓰시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하고 그냥 알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하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이 세상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때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정된 어떤 쓰임을 위해서 계획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그것이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아주 그것에 때를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 안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물러나셨다가 결국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성전으로 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또 2015년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나게 될 때 참 주님이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행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침묵기도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설교와 함께 그 다음에 세족과 성찬의 예식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한 그 행적들을 뒤따르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시간들로 우리가 함께 맞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